이번 주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주제인데, 이제 푸드 웰페어, 급식 복지죠. 복지. 복지인데 이게 뭐냐니까 전제를 하는 거예요. 전제가 뭐냐니까 assumption이 우리가 지금 지난 걸 A부터 아마 A 코스죠. 게임에서 도시를 가정했었잖아요. 어떤 도시 가정에서 제주도에 있는 버추얼 시티를 가정했죠. 그죠? 이 제주도의 인구가 몇 명이었죠? 20만 명이었잖아요. 그죠? 20만 피플이고 이 20만 명 인구에게 하루 세 끼의 식사를 이렇게 도시락 형태로 해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이제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그 전반적인 그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겁니다.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왜 만만치 않느냐 하니까 목표 자체는 하루 세 끼죠. 3 meals a day. 누구에게? 모든 시민에게. 근데 사람들, 시민들마다 식성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또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다양한 식성과 취향과 그리고 식사 장소 이런 것들이 다 다를 텐데 그걸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조율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 시민들은 다국적입니다. 멀티내셔널한 시티즌들이죠. 세계 230개 정도의 나라가 있죠. 정확한 게 모르겠습니다만 230개 국가의 시민들이 골고루 섞여서 20만 명의 인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가정을 합니다. 따라서 식사 종류도 230개 국가에 적합한 그런 식사가 준비되어야 되겠죠. 어떤 사람은 한식, 일식, 중국식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대표적인 밀을 몇 개를 이제 뽑았습니다. 뽑아가지고 약 이제 100종 정도의 100종의 식사입니다. 그럼 나머지 100종을 벗어나는 식사들 그럼 이 시민들은 못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외의 식사는 별도의 레스토랑에서 처리한다는 걸로 하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급식 체계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무상 급식 체제죠. 무상 급식 체계가 있고 그리고 또 유상의 레스토랑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밀 이건 이제 무상 급식입니다. 더하기 not free가 뭐죠? paid meal이라고 했습니다. paid meal. 이 두 개의 식품 공급 메커니즘이 이 도시 내에서 작동하고 있다. 가정하는 거고 우리의 목표는 paid meal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고려하지 않고 프리밀만 해서 100여 종의 식사를 시민들에게 하루 세 끼를 제공을 하는데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나는 오늘 페이드 밀 먹을 거야 프리밀 안 먹을래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그 프리밀을 이용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인구 추정 이런 것도 다 우리가 구성을 해야 됩니다. 뉴럴 네트워크로 인풋이 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인풋 요소가 들어가게 되죠. 시민 개개인의 국적이라든가 취향, 그죠? 에피타이트라고 할까요? 타이트 오브 이치 시티즌 이 인풋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적도 당연히 포함되겠죠. 내셔널리티.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사람에 비해서 김치를 먹을 확률이 더 높고 일본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국 사람에 비해서 튀김 종류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국적별로 에피타이트를 우리가 도출해내야 됩니다. 이것도 사실상 이것도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그 뉴럴 네트워크의 결과물이 인풋이 되는 형식이 되겠죠. 요것 자체도 사실상은 아웃풋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이 쉬운 게임이 아니라는 거죠. 상당히 어려운 게임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내셔널리티를 인풋 요소로 해서, 이거는 좀 쉽게 파악될 수 있는 정보죠. 이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각 시민들의 노멀 혹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세트가 이렇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결과물을 다시 또 다른 데의 인풋으로 넣게 되는 거죠. 인풋으로 요게 이제 인풋이 되어서 아웃풋은 준비해야 될, 그러니까 매끼마다 1년 365일 곱하기 3, 365 곱하기 3이잖아요. 곱하기 3 밀즈의 재료, 필요한 재료, 식재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Materials per 3 밀즈 갖다가 매 끼니마다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 Material 구성이 365 곱하기 3개가 필요한 거죠. 이걸 365 곱하기 3 Material 이제 Food Material입니다. Food Material Set이죠. Set. 그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아침에 필요한 식재료, 1월 1일 날 점심때 필요한 거, 1월 12월 31일 날 아침에 필요한 거, 12월 31일 날 점심때 필요한 Material Set를 우리가 도출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기본적인 계획입니다. 만만찮죠? 만만치 않은 게임인데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근데 그리고 페이드 밀과 프리밀 리스크 아니에요. 그래서 인구가 20만 명인데, 인구가 20만 명인데, 1월 1일부터,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 끼니마다 식사할 인구의 수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것이 아웃풋에 들어가는 거죠. 필요해. 자, 어몽 20만 시티즌이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이건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야 되겠죠. 다양한 변수를 넣어서 추정을 하는 과정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정확하게 몇 끼니마다 1월 1일 날에는 감자가 1톤이 필요하고, 배추가 0.5톤이 필요하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해서 100종의 식사를 준비하는데 필요한, 예를 들어서 1000종의 머티리얼, 이거는 1000종의 리얼, 그러니까 푸드 머티리얼이죠. 필요할 수 있는데, 각 이제 매 끼니마다, 매 날짜마다, 매 끼니마다 필요한 식자재의 양을 뽑아내는, 산정하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이번 게임의 목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역사가 없다는 거죠. 그런 역사가 없기 때문에 더미 데이터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했으니까 그 더미 데이터로 히스토리를, 이미의 히스토리, 역사적 데이터를 넣어서, 그리고 확률 분포도 좀 넣고 해가지고 좀 가상의 데이터를 좀 넣어서 게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결과물이 제대로 나온다고 하면은 제주도의 20만 명의 가상의 도시, 20만 명의 인구를 가진 가상의 도시에 무상급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정확히 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한 이 무상급식을 하는데 식사의 품질이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우리가 측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들은 간단히 측정할 수가 있죠. 이 페이드 밀과 프리 밀들 간의 비율로서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리 밀 대 페이드 밀, 사람들이 프리 밀 안 먹고 페이드 밀을 돈을 내고 먹겠다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올라간다.
이것보다는 여기 낫겠군요. 이 비율이 increase 한다면은 if입니다. 이 비율이 올라가게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럴 때는 the quality가 of primary decrease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may be decreasing. 그러면은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일련의 대책이 수립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일정한 수준의 품질이 유지되는, 그래서 호텔 급식 정도의 수준의 어떤 식사가, 그리고 시민들 각각의 입맛에 맞게끔 매 끼니마다 보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현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만약 구현된다면 이것의 경제적 효용은 뭐가 될까요? 우리 베너핏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가상의 도시이긴 합니다만, 이런 시스템의 베너핏은 일단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노동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거 현재 줄게 되죠. 패밀리 워크스가 디크리즈 하는 거죠. 왜냐니까 집안에서 취사를 하지 않으니까, 식사가 그걸 저 뭐예요, 중앙에서 배급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집의 하우스의 공간이, 스페이스가 보다 리즈너블해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니까 부엌이 필요 없어지니까 요즘 보다 합리적으로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효용이 가장 큰 효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가사노동과 보통 여자들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잖아요. 여자가 집안 일을 하고 남자가 밖에서 이제 사회적 노동을 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남녀가 동일하게 가사노동도 분담하고 청소 이런 것이니까, 물론 청소도 나중에 자동화하는 툴을 우리가 보완할 겁니다만, 사실상 전가족이 가사노동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고 전가족이 다 이제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게 되니까 남녀 간의 어떤 성차별이란 게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discrimination이라고 보통 해야죠. discrimination between men and, 이게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된다는 become decrease라고 할까요? disappear라고 할까요? disappear. 이것이 가장 큰 효용입니다. 물론 이론적으로 이론대로 다 되진 않겠지만, 일단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효용은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 시스템을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상당히 재밌겠죠? 근데 좀 쉽진 않습니다. 꽤 상당히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해가면서 해야 되는데,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같이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진행한 부분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시스템을 완성해서 게임에 참여하시면 됩니다.